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스마트 기획팀 신민홍 심사원입니다. 스마트 해썹은 규모와 상관없이 해썹을 인증받은 업체에서 중요관리점 자동화 디지털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신청하게 되시면 40일 이내에 저희가 나가서 스마트 해썹 등록평가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해썹 등록평가는 총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6가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스마트 해썹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해썹을 등록 시 우대 조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시평가를 자체평가로 또 진행이 가능하고요. 스마트 해썹 마크 심벌이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연장심사 시 가점이 있습니다. 인증원에서는 스마트 해썹 등록 시 현장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원 및 지원 심사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요관리점을 어떻게 자동화,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지 수준을 파악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공급기업 선정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급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썹 사후관리 역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술 지원 및 교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요. 그 부분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급기업에도 식품산업을 전반을 알 수 있도록 공급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